자, 이번째는 이번 다섯 번째 소개할 가수는요. 아이고 또 저하고 종 씨이신 분입니다. 뭐라고 또 이렇게 멘트를 해야 될까 하는데 일단은 모셔보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에 모실 초대 가수 송영광님입니다. 어서 나오세요. 우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악수를 해야 되는 게 같은 종 씨를 또 만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까? 영광입니다. 이름이 영광이다 보니까 그러게 이렇게 만나는 게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와주셨는데 네. 오늘 비가 좀 오신 관계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했지만 네. 오늘 그래도 와주신 분들에게 뜨거운 열정의 노래를 또 불러주시고 당연한 사랑받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일단은 재밌는 게 제목이 허허허. 네. 왜 허허허라고 지었을까요? 이 노래는 인생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로운 일, 슬픈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렇지만 털털 털어버리고 허허허, 허허허. 웃으면서 살아가자는 네. 그런 노래 뜻입니다. 오늘 비가 와도 어떻게 해요? 허허허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이 또 네. 즐겁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송영아님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후! 박수 한번 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쪽에 박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불렀던 이 노래는 제 노래 허
허허라는 이 노래입니다.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이 한 만 명밖에 안 왔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면서 정말 영광이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벚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 얼굴, 모든 여기 오신 분들 다 마음이 활짝 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좀 알려진 노래 좀 제가 부를까 합니다. 그래서 진성 선배님의 안동역을 제가 들려드릴 텐데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제가 힘껏 더 잘 부를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주십시오. 예! 하시기 바랍니다. 가수 송영광이었습니다. 이야, 열정 대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영광 송영광 씨였습니다. 아니 보통 그냥 뒤에 여기서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나가셔가지고 비 맞으면서 여러분하고 또 이렇게 가까이서 교감을 또 한 우리 멋진 가수 송영광 씨 감사합니다. 자, 이번